몇 시에 오셨습니까? 1시에 왔어요, 1시에. 1시에 오셨습니까? 예. 네. 아, 예. 네. 설마 형보다.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나꿀레옹. 나꿀레옹이 한 마리 잡았고요. 저는 자연식으로 한 마리 낚았어요. 오늘 날짜는 오늘 며칠이지? 아저씨 며칠이에요? 이제 봄입니다, 봄. 아, 며칠이냐고. 11일인가? 11일? 4월 11일. 아이고, 옆자리에서 아주 피 터지겠네, 아주 그냥. 저는 지금 미끼를 오징어, 염색 오징어 썼어요. 오, 내가 저기 만든 다이아몬드 그거 쓰는 거 중심. 네, 그리고 중심. 수심은 4m 정도. 입어 들어왔습니다. 수심 4.5에요. 바로 울었어요. 3, 2, 1. 왔습니다. 우럭이 올라왔어요. 사이즈 좋네요. 네, 왔어요. 막걸레용 옆에. 저도 왔어요. 아이고, 빠졌네. 네, 사이즈 좋아요. 우당탕탕이네, 우당탕탕. 옆에. 네, 들어가요. 3, 2, 1. 아, 놓쳤어요. 조금 느렸나봐요,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대신 온 것 같고요. 네. 좀만 더 기다릴게요. 물고 있나요? 3, 2, 1. 앞니인데요. 미끼 한번 달아 끌게요. 네, 역시. 꼴뚜기 들어갔고요. 귀꼬리에요. 네, 입질. 3, 2, 1. 찰게요. 네, 예신. 쭉, 3, 2, 3. 네, 쳤어요. 형, 좀 봐줘. 미안. 걸리면 안 되는데, 미안. 오, 잘했어. 물도 많이. 왔네.
낙글레형 왔고요. 3, 2, 1. 빠졌네. 헐. 거기서 빠졌어요. 잡았어요. 쏨, 똥. 어, 다 걸었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이제 왔어요. 3, 2, 1, 찰게요. 산돔이 들어간다 그래서 갯지렁이랑 꼴뚜기를 꼈습니다. 참돔이 들어간대요. 스마일 넓어. 어우, 저거는 건지면 좋았다. 문제도 못 먹을 것 같아. 올라온다, 선도. 참돔이 투혼이 낮아가지고 떠다녀요. 참돔을 잡으려다 잡은 적은 별로 없어. 다른 거 잡으려다가 잡지. 잡으려다 걸린 게 많지. 물고 있어요. 고양이는 한 250만 원 하죠. 5월 5일 날. 5월 5일, 5월 1일은 무조건 만땅이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칠 것 같은데. 5월 1일은 근로기는 다 도시니까. 5월 1일은 내 생일이에요. 그거 돌아라. 그 케이스 없고라도.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어, 나 하나 죽었다. 죽었어요. 이거는 체크 안 할게요. 빙어라서 좀 천천히 찰게요. 줄줄이 갔는데. 어, 빙어인데.
또 먹네. 나만 나만 왜 이래? 아 이게 노우럭 되는 건가요? 노우럭은 안 됐네. 물고 있어. 나 잡았네. 응. 아니야? 아니야. 오, 뭐야 이거? 몇 개월을 걸었는지 모르겠네. 몇 개월 걸었네 이거. 나클레 영아씨 오늘 낚시 어떠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방류빨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뭐 입질도 없고 걸어다니는 물고기도 없고 해서 아, 오늘 좀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1시인가요? 1시 반이네요. 네. 이거 뭐 빠른 거죠. 네. 오늘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16마리네요. 아. 나 클레용은 예. 네. 네, 아니 거기에서 하나 빼야 돼요. 10마리. 예, 10마리. 예. 네, 오늘 좀 자연산 우럭을 한 마리 잡았어요. 예. 네, 그거 포함해서 10마리예요. 예. 네. 낚시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저씨, 낚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낚시 잘하는 방법은 예. 네.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꾸준히. 맞아요. 계절, 시간, 물때, 장소, 자리, 미끼, 수심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 방류빨. 네, 방류빨. 네, 고맙습니다. 네, 맞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주문.